아버님을 뵙고, 설이라서 아버님 뵙고, 지금 식구들하고, 지금 헤어지는 상황입니다. 언제부턴가 제가 30대 지나섰을 거예요. 직장 생활하면서, 돈 버는 게참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, 야단도 먹게 되고, 어떤 체계 속에서, 어떤 틀 안에서, 회사라는 틀 안에서, 생활하는 게참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, 우리 아버지가,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, 먹이기 위해서, 이틀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. 그 생각을 하면서, 제가,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, 제가 가장, 이 땅에서, 육신의 사람 중에, 제가 가장, 좋아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고요.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. 어떤 위인이 아니라, 네, 어떤 그 위인보다, 제가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. 왜냐하면, 평생을, 허리가 휘도록, 저와 우리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어려운 틀 안에서 고생하신 걸 제가 아니까요. 여러분들은 어떤가요? 설인데,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나요?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, 정말 복음 안에 있든 복음 밖에 있든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뵙나요? 만약 우리가 그 진정성이 없다면, 정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참 헛될 거예요. 진정성이 있기 바래요. 진심이요. 진심 어린 그런 부모님 찾아뵙기, 또 섬기기, 또 사랑하기.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눈여겨보시고, 우리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.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정말 기쁨으로 이길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.